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브이로그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브이로그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보부 김대천입니다. 제가 오늘 브이로그 세 번째 주자로 선정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 게스트 명진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명진 아나운서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아,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마피아 뭐 하는 게 있다던데. 그거 하다가 네, 이미지 지켜주세요.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대로 방송에 나가요. 그런 지적인 이미지 없습니다. 촬영 때 계속 만나요. 안녕. 안녕. 예,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아, 드디어 그 촬영이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스케줄에 있는 우리 명진 아나운서님 네, 딴 데 갑니다. 바빠요. 네, 인사하고 가세요. 네, 여러분. 또 만나요. 먼저 갈게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지금 내려갈게요. 네. 네. 대학생 서포터즈 박지호 학생이 왔다고 해서 제가 1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서포터즈 여기 박지호입니다. 지호 학생과 함께 홍보부 사무실로 가보려 합니다. 고고! 네, 그럼 지금부터 일을 해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여기 식당. 여기 식당?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볼 텐데요. 9월 저희가 나간 광고료를 지출하고 본사에서 보는 구독, 9월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출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 훑어보시나요? 아, 그럼요. 다 봐야 되죠. 많죠? 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이게. 네, 광고가 많은데. 업무 시간에 카톡하시면 깔답하셔서. 저 무슨 소리. 홍보 업무를 하면은 밖에서 막 나가고 네.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럴 거라고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 하는 게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네. 김대천이가 브이로그 찍는다고 자리를 계속 지키네. 아, 네. 아, 그럼요. 아, 거의 뭐 자리 없죠. 아니, 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부속분들은 다 같이 오늘은 식사하러 가셨는데요. 맛있는 걸 사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왔으니까 특별한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잠깐만요. 왜요? 저희 왜요? 꼭 반드시 촬영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SH 셀러. 안녕하세요. SH 셀러 강호동 부장님입니다. 저 강호동 맞습니다. SH의 강호동. 개국대 인사했던 강호동 부장님이십니다. 네. 강호동입니다. 네. 어디 가실 계획인가요? 저희 못 정했는데. 아, 3월 같은 날에 딱 못갔으면 갑자기 인가 싶어요. 제보 감사합니다. 오, 카메라를 보고 다들 도망가시는데. 네. 카메라 보고 왜 다들 도망가요? 위험해요, 부장님. 내가 사는 거니까. 제일 싼 여기 미니 우동물만 네, 이건 충분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걸로. 네. 이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미니 우동 맛있었나요? 네. 정식으로 시켜주셔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 네. 다들 점심 먹고 걷고 들어오나요, 이렇게? 네. 아무래도 직장인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운동하시나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나오셨나요? 오늘 아침 못했네요. 아, 어제 아침은? 어제 아침에도 못했네. 어제 저녁에? 저녁에를 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네. 하루 하셨네요. 네. 저 오늘 목적이 있죠. 네. 게릴라 헌팅. 저는 다음 브이로그 타자를 찾고 저는 제 인터뷰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섭외 요령은 유튜브라고 말하지 마요. 30초 정도만 영상을 따서 공사해서 잠깐만 쓰겠다 라고 말을 하면 거짓말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는 얼굴이 많이 없네요. 일부러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잠깐만 찾았습니다. 자, 잠깐만 인사만 잠깐. 열심히 일하러 가는 우리 공사 직원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김대천 좀 평소에 잘해주나요? 솔직하게. 아, 좋으신 분이에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브이로그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브이로그 아니고요.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튜브라고 말하지 마요. 맛! 동기가 있다! 최윤상입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여기 박재입니다.
다음에 대학생 서포터즈가 인터뷰하러 찾아갈 건데 본사 10층에 찾아보시면 네. 오오오오 대박 어 잠깐만 대박 오 이렇게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고요. 오후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후엔 박지호 학생의 기획안과 원고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문맥을 보고요. 내용 진행과 맞춤법까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합니다. 차들은 어디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회사에서 취미생활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차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제 자부심이 하나 있던데 제 운전 항상 이런 나름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이시죠.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이렇게 많은 분 처음 봐요. 동기들 전화를 안 받아서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놈하고 어렵게 보내야겠죠? 네. 답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또. 네. 잡으러 갑시다. 네. 김자홍.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SH 김수현. 뭔데요?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김대천 브이로그고요. 내용 그냥 저만 보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찍어주셔도 됩니다. 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박지호 학생과 어떤 관계인가요? 그래서 전화했구나. 다음 브이로그도 출연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메인 주자로. 아, 그럼 형 다음 풋살 나오면 나 출연할게. 어, 진짜? 어, 알았어. 어떻게? 어, 진짜? 이렇게 다섯 번째 타자를. 성민권주임이라 축구하면은 무조건 멍이 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성민권 제 다리생에서 다음 주자를 구했습니다. 많이 말을 들었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조경부의 최연재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한 적 있으시죠?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신입사원 인터뷰에 저와 함께 출연 주셨던 아... 네, 우리 최연재 주임입니다. 그새 많이 꼬질꼬질했지. 아, 재밌게 다녀와죠 회사를. 그쪽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대천수가 출몰한다. 다음 사냥감. 아, 근데 누굴 했는지 몰라가지고. 누구? 종혁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주임님이 가장 친하고 가장 네. 아끼는 분이라고 하던데. 네. 그 같은 입장이신지.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우리 청시로 TV 구독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구독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대천 주임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좋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은데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혹시 다음 타자로서 얘기해 주실 의향 있으신지요? 아, 지금 여기 혹시 올라가는? 어,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닌가요? 네, 테스트 네, 중. 맞습니다. 아, 네. 아. 지호님 아, 긍정적으로 한번 보도를 감사합니다. 네. 오 대박. 여기는 쉼터 공간이 16층인데요 지호 학생이 구경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와봤고요. 그리고 지호 학생이 가장 궁금한 게 안마 의자라 그랬어요. 저기 저희 회사의 복지로 안마 의자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 동기들한테 네. 제 방문을 환영하는 서로 앞서서 알리는 문자가 왔어요. 또 고맙게도 또 이런 메시지를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김대천 주임. 아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세요. 여자친구 있으신지. 아 예 아니요. 홍보부 하면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일.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면접을 봤을 때 너무 탈락시키기 아까웠던 분들이 있어요. 인원 선발은 제한적이어가지고 3일 정도 제가 진짜 새벽까지 매일 고민해서 쓴 글이거든요. 떨어지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메일이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뭔가 소름 돋았어요.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름도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내가 저희와는 인연이 못 맺었지만 어디 가든 정말 잘 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대화를 마치고 네.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찍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홍보실의 대장이신 홍보실장님을 뵈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김대천 홍보부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김대천 주임은 어떤 직원인가요? 그 이 친구는 일할 때는 그렇게 긴장 안 하는데 방송을 하기 전에는 물을 몇 컵씩 일하러 온 건지 방송하러 온 건지 일도 안 하고 브이로그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홍보실의 보배예요. 오 네. 꼭 따야겠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바쁘게 돌아다니라 일이 좀 많이 밀렸네요. 남은 업무를 하고 빠른 퇴근을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신다고? 그 이 친구는 일할 때는 그렇게 긴장 안 하는데 지금은 방송실인데요. 사내 안내 방송도 제 업무 중 하나거든요. 사내 다른 부서에서 안내 방송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방송을 직접 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박지우 학생이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본을 하면 되는데요. 네. 먼저 읽어줄게요. 사회적 가치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자, 해보세요. 사회적 가치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종종 와서 방송해주세요. 무사히 방송을 마치고 오늘 하루도 퇴근합니다.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네.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네. 브이로그 제 동기들한테 이렇게 약간 반 사기성으로 섭외를 했는데 제가 막상 직접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네. 브이로그의 마지막 관문. 오. 나에게 SH랑 V의 말, 이사 말루의 친 역전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에 정말 힘든 시기에서 저를 새롭게 살게 해준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가 다음 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안녕.